한진해운이 아시아 역내 항로와 미주 항로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은 지난 14일 한진해운 주요 사업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양도 대상은 아주 항로와 미주 항로입니다. 두 항로 영업망과 7곳의 해외 네트워크, 인력 500여 명, 화주 정보, 6600 TEU급 컨테이너선 5척 등을 넘기게 됩니다. 미주 노선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전까지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띄워온 사업입니다. 원형 항로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아주 항로 영업권은 인수 후보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걸로 보입니다. 법정관리 전까지 한진해운이 직접 선박을 투입해 운영한 아주 노선은 9개였습니다. 한일 항로 2편, 한중 항로 3편과 동남아 항로 4편입니다. 인수 후보로는 덴마크 머스크라인, 스위스 MSC, 우리나라 현대상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예비 입찰에 뛰어든 뒤 실사를 통해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